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기관이 바로의 시장을 접근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긴 샀을 때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좀 가벼운 종목들.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과거에는 또 어떠했고, 또 최근의 상황에서는 또 어떠했는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떠하는지 이 내용을 한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는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과 종목들의 흐름들은 또 어떠할지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가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 수준 단위의 매매 규모의 포지션을 가져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올 한 해 외국인들이 매수할 규모를 추정해 보게 된다면 대략 25조 원에서 30조 원 규모로의 매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16조가 들어왔기 때문에 대략 앞으로도 한 많게는 한 20조 원 정도의 추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죠. 경기가 회복하고요. 이 경기 회복 단계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간의 신흥국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차원에서의 매매를 했습니다. 포트를 줄여나가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간의 선진국 중심으로 한 그 경기 회복 단계가 이제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 단계로 전환이 되면서 한국을 비롯해서 인도, 중국에 대해서 매수 규모를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는 좀 더 강화되고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들의 매수는 전체적인 그 짧은 단위에서의 사고 팔고가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의 측면에서 방향성을 두고 판단하는 측면에서 매수로의 방향성이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올 한 해, 뭐 길게 본다면 내년까지도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계속된 매수 형태의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다. 큰 틀. 올해 시장을 판단함에 있어서 큰 틀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매수에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로의 시장 접근을 하나의 그 올해 대응하는 전제로의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매수하는 측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매수를 하고 또 어떠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포트를 옮겨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기준은 이제 성장률 자체를 주요한 목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OECD하고 IMF에서는 2.2와 2.3 수준에서의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판단하고 있죠. 지난해 1.4%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난해 성장 대비해서 올해 성장은 괄목할 만한 흐름에서의 진행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흥국 중심의 그 생산 위주의 성장이 글로벌리 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인도, 중국 같은 국가의 그 성장이 좀 더 진행되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최근 1분기 상황에서 그런 외국 투자자들이 아시아에 있는 한국, 일본, 대만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접근을 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1분기 시장 내에서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한 3조 원 매수를 했습니다. 좀 관망이죠.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 일본 시장에 매수를 했던 규모를 판단해보게 된다면 올해 특히 3월 들어서 매수를 좀 했던 부분이 있었지 1, 2월에는 좀 관망의 포지션이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에는 일본에 대해서 3조 원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서 12조 매수를 했고요. 역시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이 밑바탕된 올해 경제 흐름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16조 매수, 분기 단위로는 아마 최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지난 1분기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온 자산의 그 성격을 보게 되면 뭐 한국에 들어온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투기 거래를 위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가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고요.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한 좀 중장기 펀드를 중심으로 한 특히 유럽 쪽 펀드들은 중장기 펀드 그리고 중동 쪽 펀드들도 좀 중장기 펀드인데 미국이나 기타의 그 헤지 펀드 중심으로 한 자금들은 쇼트트랙, 그러니까 짧은 매매, 파생 상품과 연계된 트레이딩이라든가 또 짧은 흐름을 통해서 평가 차익을 위한 매매가 들어오는 자산들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왔던 자산의 성격을 보게 되면 지난 연말부터 들어왔던 대부분의 자산은 호주, 노르웨이, 이제 최대 국부 펀드죠. 스웨덴,
이런 국부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자산의 한국 유입입니다. 이 자산들은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포지션을 유지해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들의 시각이 변화했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 자체를 포트를 늘려가는 상승으로의 전환이 되는 이런 느낌, 이런 내용으로의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측면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외국인들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구간에서 진폭이 컸던 지난 20년부터 현재까지 경제 상황에서 진폭이 컸던 구간에 대해서는 포지션을 줄여갔고요. 안정화 단계에 갈 수준에서 최근은 매수를 늘려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전 뭐 2018년, 19년, 17년, 16년, 15년 요때 이제 경기가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있을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비중 규모는 어느 정도였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통상 10년 평균치를 따져보게 되면 35%대 외입니다. 뭐 높게 올라갈 때 40%를 살짝 넘어갈 때도 있었긴 했지만 평균치를 보게 되면 29%도 있었고요. 38%, 39%도 있었지만 평균치는 35%라고 한다면 지난 연말 1월, 2월 요 구간에서 2월 초까지만 해도 29.5%, 20% 아래 언더였습니다. 그러던 외국인 매수 수준 규모가 2월, 3월을 지나오면서 이제 폭발적인 매수가 진행되면서 지금 32%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조금 더의 수준이 일반적 수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경제 사정과 전체 흐름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전에 이제 상단부라고 볼 수 있는 40%까지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 그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은 대략 20조 정도의 추가 매수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내용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이죠. 뭘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시장이 좋다. 뭐 일견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장의 내용적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매수하는 또 외국인이 그 추세적으로 시장에 그 대응하는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질적인 내용을 판단해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짜 장이 좋은 그 상황에서의 매수 주체는요. 기관이 살 때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최근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대응하고 있죠. 기관이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엔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흐름 때문입니다. 이 엔화의 상황이 개선이 되게 된다면 기관은 매수로 전환할 겁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들은 엔화 약세 현상에 대해서 일단은 포트를 줄여가는 과정에서의 시장 대응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지수 관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수는 좋죠. 지수가 좋다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응하면서 수익률 확보를 하는 종목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이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저가 대형주나 개별 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이 사는 장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는 측면에서 호전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요. 이전의 흐름이 좀 바뀝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횡보장에서는 개인이 매수 들어오죠. 기관이 매수할 때는 이제 대형주 내에서도 중형급 대형주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기관들은 운용하는 포트의 종목들이 많습니다. 펀드를 운용하는 그 대부분의 기관이기 때문에 이 포트에 들어있는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측면에서 종목들의 상승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사는 장에서는 지수는 좋은데 상승 종목이 뭐 반반입니다. 400, 400.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기관이 매수하는 장에서는 지수는 보합권인데 상승 종목이 월등히 많은 장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개인이 매수하는 장은 아주 국한된 종목의 몇몇의 이제 재료와 테마와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에서 움직이는 강세장. 이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장들이기 때문에 그 상승 종목이 작죠. 하지만 세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판단할 때 어떠한 형태로의 시장을 접근할지가 첫 번째 중요한 내용에서의 접근 방법이고요. 지금부터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시장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기관이 바로의 시장을 접근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의 영역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움직임이 진행될 것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나는 이 장에서 시총 상위 종목으로 대응을 해서 수익률을 가져가야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총 상위에 있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을 하겠지만 나는 다음 장을 대비해서
기관이 들어오는 타이밍을 대비해서 지금은 좀 저점에서 모아간다든가 또 포트를 뭐 만들어간다든가 이런 대응, 이런 전략으로의 진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이 선호하는 개별 소형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여가야 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샀고 이번 장에서 그러면 삼성전자를 사긴 샀을 때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들 있죠. 좀 가벼운 종목들. 이들 종목들은 또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에 외국인이 주요하게 시장에서 매수했던 종목은 단연 뭐 삼성전자가 1위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만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산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서부터 1년여 동안 16조를 매수했습니다. 단일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외국인들 매수, 올해 매수 진행됐던 부분에서 대부분의 종목은, 대부분의 그 매수는 삼성전자에 진행되었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지금 현재 총 16조 매수했고요. 지난해 9조, 현재 1, 2, 3월에 5.5조 매수를 했습니다. 2위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지분율이, 그러니까 팬덤의 이전 수준에서 일반적 수준에서의 지분율까지는 올려놓을 것이다. 그래서 현대차는 주가의 상황에서 지금 25만 원 전후로 해서 최근에 또 추가적으로 밀리긴 했지만 여전하게 돌파 가능성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지분율 측면에서 현재 38%이지만 45% 수준까지, 이전 수준의 지분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3위는 하이닉스입니다. 이외에 삼성물산,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4, 5, 6위 정도 되는데 요 종목들의 내용을 판단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첫 번째, 외국인들이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요. 왜냐면 한국을 사는 기준으로서의 삼성전자 대응이기 때문에. 나머지 시장의 판별 조건에서의 종목 접근은 뭐냐면 첫 번째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딱 보시면 현대차, KB금융, 삼성물산 이 종목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 PBR 관련된 종목들과 연계된 흐름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 종목들을 사는데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종목을 가져가야 되겠죠. 요 흐름에 있어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한 종목만 포함되긴 했지만 바이오 종목이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있어서 시장 대응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종목을 제외하고는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이오를 가져가야겠죠. 삼발을 가져가기가 좀 부담스럽다, 무겁다, 비싸다라고 한다면 이와 연동된 흐름에 있어서 관심권에 있는 종목을 포트에 정해야 되겠죠. 그럼 정해졌습니다. 올해 주식 투자 관점에서 첫 번째 반도체 하나 가져가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연동의 종목들을 가져가야 되고요. 세 번째 바이오 종목을 가져가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포트로 딱 구성을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한 두세 종목은 조금 탄력적인 시장과 연동된 흐름에 있어서 종목들로 구성을 그때그때 하시면 될 겁니다. 큰 틀은 이 세 가지 섹터로의 진행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럼 종목으로 넘어가서 조금 가벼우면서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이상의 수익률이 날 것으로 판단되면서 흐름의 모습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이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SFA 반도체 흐름은 주가적 측면에서도 삼성전자와 아주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궤적을 같이 합니다. 가격차는 뭐 8만원과 6천원대이기 때문에 가격차는 많이 나겠지만 이 궤적 자체가 같고요. 회사의 내용적 측면은 뭐 바운드리 쪽도 있고 패키징 쪽도 있고 뭐 등등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AI와 연동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거의 85%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실적과 주가 흐름의 궤적을 같이 하고요. 삼성전자 80% 이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이지만 제주 반도체와 등락교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전까지 제주 반도체가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의 반도체 종목이었죠. 그러면 시장에서 돈은 제주 반도체와 유사한 형태의 습성을 가진 종목들을 찾습니다. 이게 AI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한미 반도체는 워낙 그간의 흐름에서 이슈화됐기 때문에 비슷한 성격의 종목을 찾는 것이 돈의 흐름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 교차하는 이 등락차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관심권이 있고요. 채무구조 측면에서도 우수합니다. 부채비율 30% 이하이고요. 그리고 지난해 반도체 경기 안 좋았을 때 뭐 연동해서 뭐 실적 자체는 지난해 적자였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그런데 올해 다른 반도체 기업과 마찬가지로 흑자로 돌아선다는 추정치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 비중이 이제 9%, 5%, 3.7%, 7%인데 외국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0% 미만이고요. 최근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주요한 점은 많게는 한 10%까지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이런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그 비중 측면에서 보면 3% 내외이기 때문에 외국인 비중,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는 종목은 아니지만 외국인 비중 측면에서도 3% 수준이라고 한다면 추가로의 5, 6, 7%까지는 끌어올리면서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으로서도 해석점의 종목 접근으로의 판단 기준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추정치 부분에서 또 지난해 뭐 마이너스 160억 영업이익 적자였지만 올해 실적을 1분기 뜯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실적치 또한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SFA 반도체 현재 시점에서의 관심권 부각, 삼성전자 조금 부담스럽다, 무겁다, 흐름에 있어서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비슷한 궤적을 그리면서 탄력도를 가지고 있는 SF 반도체 한번 판단해 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고요. 그다음 바이오 하나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라고 한다면 비교적 회사 재무적 건전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가의 측면은 좀 탄력적인 종목들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꼭 이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유사한 형태의 종목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과 이제 계열사에 있으면서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보다 탄력적이죠.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횡보국 면에서 이제 조금 바닥을 찍고 올라가려는 모습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긴 횡보국 면의 주가 바닥점을 찍었고요. 최근에 1단계 상승 진행 과정에서 등락의 모습입니다. 10만원과 15만원의 고점에 1단계 상승 지점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10만 5천원, 지난 금요일 종가입니다. 10만원 전후 가격이면 박스의 하단부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종목은 긴 횡보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긴 횡보를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상승 전환이 됐기 때문에 추가의 하락보다는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바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상승의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죠.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존까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저 PBR 종목들에 대한 그 해석점과 접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바뀔 겁니다. 어떤 구조로 바뀔 것이냐?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그간에 시장에 사퇴했던 내용들이 한미사이언스도 있고 이제 승계에 대한 문제들이 발현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회사법을 두 번이나 개정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기업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기업의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내용들을 바꿨습니다. 우리도 상법을 5월에 아마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인세, 그다음 분리과세 얘기가 나오고 있죠. 5월에 바뀔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5월에 지배구조 개선. 그러니까 승계에 좀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으로서의 어떤 상법 개정 요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관련한 이슈는 기존까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따르면 이번 지배구조 개선. 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건 이번에 주총에서 그 2세에 대한 사회 이사진으로 들어왔죠. 뭐 이런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 핫할 겁니다. 삼천당 제약도 지난해 승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가 있지만 올해 주가가 강한 게 이러한 이유에서 움직임이었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산지주에서는 에코프로빔. 이산지가 갈듯갈듯하면서 주가가 아주 탄력을 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가 바닥 찍고 움직임의 직전 단계에서 흐름이 절제된 상황에서의 흐름이고요. 재료들이, 뉴스들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죠. 뭐 LFP 수출 반등, 뭐 그리고 역대 지난해 뭐 최대치, 그다음에 리튬값 반등 뭐 등등등 기사들을 쭉 이번 지난주 구간에 나온 기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좀 긍정적인 내용의 기사들이 이제 시장에서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분위기 만들어가고 있다는 측면이죠. 이산지도 안 올라간 것 같지만 바닥 대비해서 20, 30%씩 다 올라왔습니다.
바닥 한번 찍고요. 전환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뭐 팔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신규로 관심 있는 분들도 저는 2차전지 관련돼서는 현재는 에코프로빙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가도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료는 항상 주가에 후행합니다. 주가 올라오고 나면 재료 가치가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 그리고 이번 주 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외국인 시장,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각에서 본 국내 시장과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